오늘은 아바타 만들기 영상 편집 전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브이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선정을 하고, 모델에서, 예, 이제 모델을 이제 선정을 하고, 오늘 날짜를 기록을 하고, 오늘 또 색칠하고, 오늘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상 색칠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색칠을 해도 아바타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브이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제 옷 색칠하는 작업 과정을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흰 티에 주황색 그 조끼 치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흰색으로 배경을 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색상을 변경을 하면 또 의상 디자인 쪽이 약간 변경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거꾸로 그속 티셔츠를 약간 빨간 티셔츠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목 부분도 이제 바꾸어 놔야지. 예. 그리고 이제 흰색 그 원피스는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제 줄무늬 원피스로 이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줄을 이렇게 쭉쭉 그어주면 줄무늬 원피스로, 의상이 바뀌고요. 네. 마음이, 아바타 마음이 모델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변화를 주고, 제가 이거는 아이들 예배 시간에 약간 그 인사하는 정도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 시선 집중 효과를 위해서 아바타 마음이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바타 마우미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백그라운드 설정을 하는데요. 백그라운드는 기존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미지. 저는 이거 이제 성탄절 뒷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 성탄절 분위기를 위해서 그런 이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찾아서 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그러니까 사진, 자신의 핸드폰이나 이런 데 이제 좋은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성탄 트리 장식이 있는 사진을 네, 저는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트리 장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뒷 배경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가지고 와서 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바타 마음이의 뒷 배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탄절에 아바타 마음이가 이제 서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배경 사진이 이제 정해졌으면 아바타 마음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익스프레션이라 그래서 표현하는 부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부분도 1번부터 다돼 있는데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누르면 그 행동하는 포즈나 말하는 모양이 나타나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표정을 이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레코딩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제가 지금은 약간 오른쪽 부분에 그 브이로이드 스튜디오 이렇게 화면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걸 제가 이제 나중에 처리를 해주면 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모양들을,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하면, 이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고, 녹화가 된 거는 이제 나중에 저장을 해서, 저장한 그 파일을, 다시 이제, 키네마스터 파일에서 제가, 더빙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녹화를 다 하고요. 녹화한 부분들을 잘라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편집된 그 이제 파일을 이거를 이제 카톡으로 다시 보내게 돼요. 그래서 키네마스터 편집 프로그램은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녹화 저장 폴더를 열고요. 녹화 저장 폴더 안에 있는 아까 마음이 작업 그 백그라운드 작업을 하고 녹화된 부분을 다시 카카오톡으로 보내게 됩니다. 선정을 해서 보내게 되면 이제 핸드폰으로 다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톡에 있는 이미지 이제 동영상 파일을 이제 카카오톡 통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다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다운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그 다운받은 동영상 폴더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키네마스터에 들어와서 지금 다운받은 아바타 마음이 작업한 동영상 파일을 다시 편집을 하게 됩니다. 편집을 할때 이게 이제 긴 영상이면 앞에 부분이나 지저분한 부분들은 다 잘라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배경 옆에 오른쪽 옆에 글씨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블럭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부분을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커버를 해주고 앞에 뒤에 인쇄할 부분들 다 그렇게 넣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그림이나 영상을 이제 소리를 다 죽인 다음에 이제 키네마스터에서 다시 더빙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더빙 작업을 시작을 할 때는 그 녹음하는 그 기능이 키네마스터에도 다 있어요. 그럼 녹음하는 기능을 통해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영상 자르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아바타 마음이의 그날 주제와 제목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와 제목을 일단 만들어서 맨 앞에 표지에 내놓을 제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하고요. 색깔도 지정하고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 서체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도 키네마스터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작업으로는 이제 더빙 작업인데요. 아바타 마음이 있는 그 잡음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음소거 시킨 이후에 아바타의 움직임과 활동을 보면서 이제 더빙 작업을 합니다. 친구들 안녕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바타 마음이가 본인이 이제 인사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더빙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더빙 작업을 마치고 나면 이제 목소리 변환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제 목소리가 아니라 아바타 마음이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거는 아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녹화한 제가 더빙한 그 파일을 아이 목소리로 이제 변환을 시킵니다. 아이 목소리로 변환을 시키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배경 음악을 설정을 합니다. 배경 음악을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이 잘 편집되었는지 이렇게 틀어보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녹화,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을 이제 한번 또 틀어보고 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어디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위쪽에 보면은 글씨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상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스난 부분을 보완 작업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진 마음의 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진 것을 컴퓨터 카카오톡에서 다시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화면을 프레젠테이션, PPT 화면에 필요한 부분에 이제 삽입을 시키는데 미디어 영상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온라인이 있고 내 컴퓨터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삽입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내 컴퓨터에 있는 부분을 여기다 넣으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 조절해서 위치 고정시키고요. 저는 이제 이거는 헌금 시간에 특송 대신해서 이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아이들도 또 집중력도 좋고요. 또 아이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아바타 어린이 아바타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영유아 아이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된 그 아바타 영상을 아이들 설교 시간에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이스틱이라고 해서 제가 움직이는 대로 아바타가 움직이는 그런 것도 사고 싶은데 그거는 추후에 살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용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잘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